제7회 세계 한국학 대회가 알라모아나 호텔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세계 한국학 대회는 세계 전역의 한국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대회입니다. 보도에 정상훈 기자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세계 한국학 대회, 한국학 세계와 공유하는 인문 정신이라는 주제로 어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제7회 세계 한국학 대회가 드디어 2014년 11월 5일부터 3일간 하와이에서 그 한국 밖에서는 처음으로 이 세계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알라모아나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로버트 블레이 브로만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총장과 100기업 총영사가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 지식 기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학을 세계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지혜를 모아서 세계 문화의 발전에 공헌하는 한국학의 새로운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한국학 대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200여 명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15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학술대회는 내일까지 하와이대학교 이민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립니다.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는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해외 한국학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